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1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지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믿고 오직 주의 생명의 말씀을 구하고 주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 434장입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족 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주신 말씀을 통해 결점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 솔로몬이 성전 외에도 궁과 여러 성읍들을 세운 업적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먼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7년에 걸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궁전을 짓기 시작한 지 13년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후람에게서 얻은 성읍들도 다시 건축하여서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전과 왕궁과 점령지의 성읍을 건축하는 내용을 담은 이 말씀을 그저 솔로몬의 업적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별 의미 없이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서 계속하여 반복되는 건축하다, 만들다 라는 서술어에 초점을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전쟁 중이나 위급한 상황에는 건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요즘 나나이모가 건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집을 사는 일이 늘어난다라고 들었는데요. 다른 곳보다 이 지역이 비교적 안전하다는 이유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 왕 때 건축이 성행했다는 것은요, 나라가 번영하고 전체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면서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런 번영과 안정은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역대하 1장과 7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왕좌에 올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던 솔로몬은요, 무엇을 줄까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한 것 외에도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준다라고 약속하셨었는데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 전에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지은 성전을 올려드리며 백성들이 어떤 범죄를 범하든지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며 다윗에게 주신 언약대로 다윗 왕조가 끊이지 않게 하신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솔로몬의 왕국은 점점 번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묵상의 말씀과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요. 솔로몬은 레위인 제사장, 문지기 등을 아버지 다윗 때와 같이 임명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방 출신인 아내에게도 예외 없이 언약궤가 있던 다윗성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분리된 공간에 머물게 했습니다. 솔로몬은요, 자신이 왕이 되었으니 이제 마음대로 행동한다라고 하지 않고요. 모세 때 허락받았던 율법과 아버지 다윗 때에 세운 예배를 위한 규정을 모두 힘써서 지켰습니다. 왕이 되었다라고 자신의 소신과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말씀과 율법, 믿음의 본을 따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시고 솔로몬의 모든 길을 형통케 하며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서 왕위를 물려받고요. 성전을 짓는 기회를 물려받은 참으로 영적인 금수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과 복을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여기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제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요. 오직 이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더한 영광을 누리는 자리를 허락받았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전을 짓고 난 후에야 이스라엘의 방어를 위한 성읍이나 요새들을 지었는데요. 병거성과 국고성도 건축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죠. 국고성이 무엇입니까? 나라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축하는 장소가 국고성입니다. 나라의 힘을 굳건하게 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비축할 곳을 준비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이치로 보면요, 그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외적의 침입을 먼저 대비하는 준비를 마친 후에 성전과 왕궁을 짓는 것이 맞는 순서죠.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가장 먼저 건축하였습니다. 나라를 강하게 세우는데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드리고 그 어떤 요새보다도 먼저 성전을 짓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허락받은 놀라운 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지혜였습니다. 우리는요, 급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일보다는 가장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에 우선순위를 들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처럼 세상과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결과로 찾아오는 복과 형통함들은 우리가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무너지고 타협하느라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지혜와 형통함을 맛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현실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이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해 쉼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고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들을 다 건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지역의 성들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에 사용되었던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됨을 밝히고 있죠. 가나안 족속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죽지 않고 남아있던 원주민들, 즉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기에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역군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만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했고 남은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거침돌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의 역사 속에서도요, 선으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불순종의 결과로 가나안 거민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 거침돌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릴 권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던 솔로몬 시대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긍휼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한 영광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던 이 솔로몬의 시대는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후손들은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접하던 이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었던 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역대기의 기자는 오늘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힘과 이치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요, 고단한 인생에 회복과 은혜와 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솔로몬 같은 결점 없는 인생, 어떤 상황에도 형통한 복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 복을 받고 누리기 원한다면 솔로몬이 누린 인생의 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가 결점 없는 업적과 인생이 되기까지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살았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본을 따르며 하나님이 먼저였던 오늘 말씀의 솔로몬처럼 우리 또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돌아보고 이에 합당하고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초점을 두며 하나님이 임재하여 인도하시는 삶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무너지고 황폐한 우리의 영이 다시 살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지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결점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따르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세우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고 나누시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약속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세상이 먼저였고 말씀보다 상식과 경험이 먼저였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온전히 주 안에서 회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한 매 순간을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늘에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스스로 한 우리 김민정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스스로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한 회복의 길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봉규 장로님, 오늘 또한 항암 치료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모든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한분한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능력을 붙드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복과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 건강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기도를 통해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항암 주사 맞으시는 우리 김봉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도 2시간 정도 치료에 소요가 되었다는데요. 오늘은 7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력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붙들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이팩 수술을 하는 김민정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기도 제목들을 드렸죠.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밴쿠버에서 있을 수술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전이나 장기의 절제 없이 하이팩 요법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 붙들려서 이겨낼 수 있도록 홀로 입원하는 2주의 시간 동안에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어린 진호와 제니 또 남편 김성모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간병하는 우리 온 가족을 주님의 회복과 긍휼로 위로해 주시고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위로의 손길을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 후에 미국의 안정과 변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우리 지역 도보베이 고등학교 커뮤니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선교지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주보에 나온 10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제사물 너가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사랑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